안녕하세요. 아파트컬처의 송재원입니다.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알고 계시면 좋을 팁 7가지 알려드릴게요. 바로 첫 번째가 졸리컷입니다. 디자인적으로도 여러 색깔이 들어가지 않고 한 가지 소재로만 들어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소화해내기 때문에 이 졸리컷 기억하셨다가 이런 코너 부분, 이런 코너 부분, 이런 코너 부분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욕실은 특히나 공간이 커봐야 1.5m에서 2.1m 굉장히 컴팩트한 공간이 되는데요. 그 공간에서도 이 천정에 내려온 조명뿐만 아니라 장 하부에 들어가는 이 간접 조명을 넣어줌으로 해서 비용은 많이 비싸진 않지만 공간의 무드나 분위기를 많이 좋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세 번째는 샤워 파티션입니다. 보통 샤워 파티션 하면 유리로 들어가서 문이 설치가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저분해지는데요. 슬림하게 조적벽 파티션 설치하게 되면은 유지 관리도 편하고 청소도 용이합니다. 네 번째는 세면대하고 샤워 공간하고 이렇게 단차이가 지는 데서는 꼭 이렇게 단차이를 줘서 이 물이 좀 밖으로 나가는 걸 최소한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다. 비용이 뭐 더 발생하진 않아요. 근데 간혹 작업자분들마다 뭐 이럴 경우에 비용 좀 더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안하셔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그 다음 바로 옆에 보이는 유가와 트렌치가 있는데요. 보통 이 바닥에 물 빠지는 부분들이 디자인적으로 예쁘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자형 트렌치부터 사각형 트렌치가 있는데 보통 타일로 덮여지는 형태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냥 가장 무난하게 뭐 내부 청소부터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잘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가 부분 금액대 저렴한 건 보통 만 원짜리부터 비싼 거는 10몇만까지 있는데 보통 저 제품은 4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제품인데요. 이런 부분들이 하부에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또 많이 멋있게 살아납니다. 그 다음은 바로 변기 옆에 들어가는 스테이건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조금 디자인적으로 뭐 8,000원 만원짜리 좀 이렇게 좀 디자인적으로 깨진 게 많은데 이것도 같이 수전하고 동일하게 니켈 소재로 연결을 해줘가지고 조금은 고급스러운 소재로 써주시면은 공간의 분위기가 이거 하나로 인해서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수건거리와 휴지거리가 보통 금액대가 좀 저렴한 것들이 있는데 뭐 2-3만 원대부터 비싸게는 뭐 3-40만 원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적용했던 것들은 그렇게 금액이 비싸지 않으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7가지 정도를 인테리어 할 때 잘 체크해 주시면은 공간의 욕실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